다수의석을 차지한 야당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벌써 반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법 이런 우리 입법부에 의한 우리 그 행포와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조각들에 하는 것도 방해되고 심지어 입법 방해를 하면서 예, 우리 윤석열 정부의 발목 잡기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선택한 윤석열 정부가 제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는 국민들이 선택한 국민들이 요구한 국정과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이제 지금 야당의 이재명 우리 대표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기울어진 그런 상권 분립을 다시 한번 정상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재판을 앞두고 야당이 벌이는 행포는 입법 과잉을 넘어서 입법 독주 심지어 입법의 폭주 독재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이 판결에 통해서 반드시 이번에 오로지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엄정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 이 사법 방해, 사법 간섭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장애 집회며 심지어 지난 국감을 통해서 우리 마치 국감장을 바로 이 이재명 변호를 위한 법정화하는 그런 참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사법부가 바로 이에 흔들리지 말고 엄정한 판결로 대한민국의 흔들리는 헌정질서 상권분립을 바로잡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정상화로 가야 합니다.